06, 2차 식의 덧셈과 뺄셈이다. 1번 보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여라. 아, 이거는 이제 더하기지. 다음 식의 덧셈인데, 더하기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돼. 2x제곱 더하기 x. 가로 풀어주면은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된다. 똑같이. 이거 더하기는 문제가 안 되지. 그 다음에 동량끼리 모아.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 더하기 3x. 동량 계산. 2x제곱에다 x제곱 더하면 3x제곱. 더하기 x에다 3x 더하면 4x. 답이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4x다. 쉽네. 가로 2번. a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a제곱 빼기 b. 이것도 더하기잖아, 더하기. 더하기면 그냥 가로 풀어주면은 그대로 쓰면 돼. a제곱 더하기 3b. 더하기 a제곱 빼기 b. 그 다음 동량끼리 모아. 그러면 A제곱끼리 모으고 더하기 B끼리 모아. 그러면 3B 빼기 B. 그 다음에는 A제곱 A 동량이잖아. 동량은 문자하고 차수가 같은 게 동량이거든. 그러니까 A 문자 같고 차수 같잖아. 2차 2차. 그래서 동량이 돼. 2A제곱 요거 계산하면 더하기 3B에서 B 빼면 2B. 답이 그래서 2A제곱 더하기 2B가 된다. 가로 3번. 아, 빼기다, 빼기. 빼기면은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는 거야. 그래서 앞에 건 그대로 쓰고. x제곱 마이너스, 이제 가로 풀어줘야 돼. 풀어주면은 x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빼기 x.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그러니까 빼기 빼기 1이니까 더하기 되는 거야. 아, 이거 조심해야 돼. 더하기를 돼. 그 다음에는 이거 동량이 나왔네, 여기. 여기서 뭐가 되냐? x제곱. 빼기 x 빼기 x니까 빼기 2x 더하기 1. 답이 그래서 답이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4번. 아, 빼기다. 빼기면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 뭐 앞에 건 그대로 쓰고 x제곱 마이너스 1. 그럼 3x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3x제곱 되는 거고, 빼기 빼기 x지. 그 더하기 x 되는 거야. 더하기 x. 그러면 이제 동량끼리 모아. 자,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이 동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를 먼저 써. 상수를 맨 마지막에 쓰는 거야. 상수. 동량 계산. x제곱에다가 빼기 3x제곱 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빼기 1이 된다. 답이 이거다.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빼기. 5번. 아, 분수다. 분수. 가로 풀어주자. 3분의 1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빼빼그 마이너스 a제곱. 이건 빼기 빼기지. 그 더하기 해야 돼. 더하기 2분의 3a. 그 다음에 동량끼리 모아. 그러면은 3분의 1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분의 3a. 그 다음 뭐겠냐? 통분. 통분. 요거는 3으로 통분하고, 요거는 2로 통분해야겠다. 2로. 그럼 3으로 통분하자. 그러면 3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3, a제곱, 빼기. 이거 2로 통분하면 2분의 6이 되네. 2분의 6a 더하기 2분의 3a. 하면은, 동량 계산.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a 제곱. 그다음 여기는 이것도 이건 2분의 3이 되네. 마이너스 2분의 3 a가 된다. 답이 이거네. 6번. 아, 6번은 이 가로 앞에 3이 있지. 3을 곱해 줘야 돼. 분배 법칙. 곱해. 그러면 곱하면 3x 제곱. 또3 곱하면 마이너스 6x. 이건 이제 빼기. 다 빼. 빼기, 빼기, 빼기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이거는 빼기, 빼기 5x지. 그럼 더하기 5x. 1도 빼. 빼기 1. 그 다음에 이제 동량끼리 모아. 그러면 3x제곱. 빼기 x제곱. 그 다음에 x끼리 모아. 그러면 6x, 마이너스 6x. 더하기 5x. 남는 거 상수한 그대로 써주고. 동량 계산. 3x제곱에다 x제곱 빼면 2x제곱.
근데 마이너스 6x 더하기 5x 하면 마이너스 x 빼기 1이다. 답이 그래서 2x제곱 빼기 x 빼기 1 이렇게 되네. 2번 보자. 2번. 아, 뭐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간단히 하래. 이 간단히 한다는 얘기는 그거야. 저 동량끼리 더하기 빼기 하라고. 동량끼리. 그럼 이제 가로 풀어줘야 돼. 그럼 이거는 분배법칙. 가로 앞에 2가 있잖아. 2를 곱하고. 이건 3을 곱한 다음에 빼는 거야. 근데 이게 3을 곱한 다음에 빼는 건데, 일단 2부터 곱하자. 2. 2 곱해. 그럼 4x제곱. 빼기 10x. 더하기. 이거 이제 문제가 안 돼. 이거는 저기 3을 곱한 다음에 빼란 얘긴데, 그치, 3을 곱한 다음에 빼는, 아예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래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3을 곱해서 뺀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한다 생각해봐.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x제곱. 그 다음에, 요따가 또 마이너스 3을 곱해. 그러면 마마지. 플러스가 돼. 플러스 3x가 돼. 요따 곱해도 또 마마지.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고 약분해서 1이 나오네. 그러니까 3을 곱해서 뺀다?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 더할, 저 곱할 때좀더 편해.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동량끼리 모아. 그러면은 x제곱끼리 모아. 4x제곱 빼기 3x제곱. x끼리 모아. 그럼 마이너스 10x 더하기 3x. 상수항끼리 모아.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모았다. 그 다음 동량 계산. 4x제곱, 3x제곱 빼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3하면 마이너스 7x. 더하기 2 더하기 1하면 3.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3. 아, 근데 구하는 게 이거네. x제곱의 계수와 상수항의 곱. 그럼 x제곱의 계수는 1이네, 1. 1이고 상수항은 3. 곱. 1 곱하기 3. 아, 3이다, 3. 답이 4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3번. 간단히 하면. 간단히. 간단히 한다는 얘기는 뭐라고? 동량끼리 더하기 빼기 하라고. 동량. 그럼 가로 풀어줘야겠네. 아, 그럼 소가로 풀어주자, 소가로. 소가로 풀어주면은 2 더하기 3x제곱 빼기 중괄호 1 더하기 3x제곱 소괄호 푼다.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5x가 되네. 소괄호 푼 다음에 이제 집어서 푸는 거야. 집어서. 그럼 여기 요 상태 그럼 여기 그러면 이제 요 중괄호 안에 동량 계산해. 동량 계산. 동량 계산하면은 아, 상수항만 동량이네. 그러면 3x제곱 더하기 5x. 그다음에 1 빼기 2지. 1 빼기 2 하면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아, 지워. 지워서 적어 쓰는 거야. 뭐 쓰냐? 3x 제곱 더하기 5x 빼기 1. 또, 자, 지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저기 중괄호 안에 계산 다 했고, 중괄호를 풀어야지.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 있네? 그럼 마이너스 있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5x가 되고 더하기 1. 빼기 빼니까 부호가 다 바뀌어. 그럼 지워. 지워. 뭐가 된다?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똑같이 쓰는 거야. 똑같이. 그럼 이제 중괄호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동량 계산. 아, 이건 쉽네. 3x 제곱하고 빼기 3x 제곱하면 없어지고 남는 거는. 남는 거는 그러면은 마이너스 5x 더하기 3이네. 1번. 1번이 된다. 4번 보자. 4번. 어떤 식이 있다. 어떤 식. 어떤 식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된대. 아, 빼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더해버렸대. 더했더니 요게 나왔대. 근데 바르게 계산하래. 그럼 바르게 계산하는 건 뭐냐? 바르게 계산하려면 어떤 식에다가 바르게 계산하려면은 어떤 식에다가 빼는 거지. 빼야 할 것이었잖아. 그러면 빼기 가로쳐야 돼.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야, 이게 다항식을 뺄 때는, 가로치고 빼야 돼. 다항식 뺄 때는. 야, 이게 핵심이다, 이거. 애들 여기서 많이 틀려. 자, 빼면 이게 뭐야? 바르게 계산한 거야, 바르게. 빼면은. 근데 어떻게? 잘못해서 더해버렸대. 어떤 식에다가, 잘못해서 더해버렸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더해버렸더니 뭐가 나왔어? ox제곱 마이너스 x가 됐다 그랬지. 그럼 구하는 게 뭐야? 바르게 계산하래. 그럼 바르게 계산하려면은 뭘 구해야 되냐? 어떤 식이 나와야 바르게가 나오지. 그 문제는 뭐냐? 어떤 식을 먼저 구해야 돼. 그래서 어떤 식. 그 어떤 식은 밑에서 구해야지. 어떤 식에다가 이걸 더해서 이게 나온 거야. 그럼 어떤 식 구하는 식은? 그럼 어떤 식 구하는 식은 뭐가 되겠냐?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겠지. 어떤 식은? 어떤 식이랑 더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은 ox제곱 빼기 x에서 빼기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을 하면 돼. 이거 다항식 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가로치고 빼야 돼. 다항식 뺄 때에는. 이거 계산하자. 계산해. 그러면은 ox제곱 빼기 x 뺀다. 그러면 빼기 x제곱 이건 더하기 3x가 되고 빼기 1이 되네. 동량 계산. 이거 그냥 하자. ox제곱에서 x제곱 빼면 4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더하기 3x 하면 더하기 2x 빼기 1이네. 이게 어떤 식이야? 답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식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 여기 들어간다고. 어떤 식. 그래서 이게 4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어떤 식 나왔네.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자. 그럼 바르게 계산하려면은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지, 요거. 그럼 바르게 나오잖아. 그럼 계산하자. 이거 계산하면 이제 빼기잖아. 빼기니까 가로 풀어주면은 4x제곱 더하기 2x 빼기 1. 가로 풀어줘.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빼기 1이 되네. 이게 바르게 계산한 거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은 4x제곱에서 x제곱 빼면 3x제곱. 그 다음에 2x 더하기 3x 하면 5x. 마이너스 1 빼기란 마이너스 2. 답이 그래서 3x제곱 더하기 5x 빼기 2. 4번이다, 4번. 그렇게 이런 식으로 먼저 어떤 식을 구한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빼라고 했으니까 빼가지고 바르게 계산해서 푸는 문제야. 그 다음에 5번. 야, 길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지우개 필수지. 지우개 필수에서 마이너스 4a제곱 빼기 대괄호 5 마이너스 2a 빼기 중괄호. 아, 이건 먼저 이거 해야 돼. 이거. 소괄호는 풀고 쓰자. 소괄호 빼기 중괄호 3a제곱 소괄호 풀면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6이 되네. 야, 여기에선 그거 없다. 이제 동량이 없네. 동량 없어. 끝이야. 그럼 뭐 해줘야 돼? 가로 풀어줘야 되는지 중괄호. 중괄호 풀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잖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있으니까 중괄호 풀어주면 이게 나오네. 마이너스 3a제곱 이건 빼기 빼기 4이니까 더하기 4a, 6도 빼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야. 그럼 지워. 지워.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쓰면 돼.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4a 빼기 6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동량 계산. 동량이 있잖아. 동량 계산. 그러면 그 a제곱은 동량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3a제곱은 그대로 쓰고, 요거 동량이지. 마이너스 2a하고 4a 더하면 더하기 2a. 2a. 그다음에 5 빼기 6 하면 되지. 5 빼기 6 하면 마이너스 1. 아, 이게 동량이다. 그럼 지워, 이제. 다 계산했어. 동량 계산했어. 동량 계산. 그 하면 뭐다? 마이너스 3a제곱 더하기 2a 빼기 1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 그 다음에 가로 풀면 되겠다, 그냥. 가로 풀자. 그럼 마이너스 4a제곱. 다 빼야 돼.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가 되겠지. 더하기 3a제곱. 2a도 빼. 그럼 마이너스 2a. 빼기 1도 빼. 그럼 더하기 1. 그다음 동량 계산. 동량 계산. 그럼 마이너스 4에다 3 더하면 마이너스 a제곱. 그다음에 이건 동량 없네. 그대로 쓰면 되겠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5번이네. 1번이네. 1번 참. 5번에 1번이네. 6번 보자. 어떤 식에서 이거를 빼고 이걸 빼?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더해? 더했더니 이게 나와? 이때 어떤 식? 아, 그럼 식을 써야겠네, 식. 그럼 어떤 식? 어떤 식에다가 저거를 뺐대. 그럼 빼기. 4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을 했고, 그 다음에 더했대. 뭐를?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을 했대. 그 뭐라고? 마이너스 x제곱 빼기 5.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 빼고, 그럼 어떡하다고? 가로치고, 다항식에서 뺄 때에는 가로치고 빼고야. 조심해. 가로치고 빼고야. 아, 그러면 어떤 식은 어떻게 구하냐? 어떤 식? 그럼 어떤 식에서 이거를 빼고 이거를 더해서 나왔단 얘기는 이게 나왔단 얘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 놈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5에다가 이거를 빼고 그러니까 빼기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을 하고 더하기 이걸 하면 되지. 더하기 4x 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을 하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좀더 구분을 하면은 요거를 뺐으니까 뒤에다가 더하고 더한 거는 빼버리면 되겠지. 얻다가 나온 식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에다가 이걸 빼서 더해서 이게 나왔으니까 그 식에다가 더한 건 빼고, 뺀건 더해버리면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거 구하란 얘기야, 이거. 그럼 이거 구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빼기 5. 이거는 빼니까,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는 거. 그러니까, 빼기 3x를 빼니까 더하기 3x가 되는 거고, 6을 빼니까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더하기 4x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동량끼리 이제 모으자. 그럼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x끼리 모으자. x. 그러면은 3x 마이너스 2x네. 그럼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는 상수항.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더하기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럼 동량 계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제곱, 3x제곱. 3x제곱, 더하기. 3x에서 2x 빼면 x. 그 다음에, 빼기 5, 빼기 6, 더하기 1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10. 그래서 답이 3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0이다. 답이 4번이네. 답이 4번이 되고, 그 다음에 7번. 아, 이거 또 어떤 식 나오네. 아, 이제 막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 어떤 식에다가 이거를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돼서 잘못해서 빼버렸대. 그랬더니 이게 나왔대. 바르게 계산을 해, 바르게. 그러면은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이제 어떤 식이 있으면은 어떤 식? 아, 어떤 식? 어떤 식에다가 이걸 더해야 된대. 더하기. 아, 좀더 오른쪽으로 써야겠다. 어떤 식? 어떤 식에다 저걸 더해야 된대. x 빼기
4y 더하기 5. 그럼 뭐라고? 그럼 이게 바르게 계산한 거야, 바르게. 바르게 계산한 거. 근데 어떻게 잘못해서 빼버렸대. 그런데 이 어떤 식에서 잘못해서 빼버렸다. x-4y 더하기 5를 빼버렸다. 그 뭐가 나왔다?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1.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이 나왔다. 그랬다 바르게 계산한 걸 해라.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잘못해서 뺐다. 뺐다. 그러면은 다항식에서 뺄 때는 가로치고 빼기야. 가로치고 이거 핵심이고 뺐다. 가로치고 빼야 돼.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바르게 계산을 하려면은 바르게 계산을 하려면은 뭘 알아야 돼? 어떤 식을 구해야 돼? 어떤 식? 어떤 식은 밑에서 구하는 거야. 그럼 어떤 식 구하는 식은 뭐가 되냐? 어떤 식에서 이걸 뺏어 게 남았지? 어떤 식에? 어떤 식에서 저걸 뺏어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식은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겠다. 어떤 식은 저두개 더하는 거야. 그래서 6x 더하기 2y 빼기 1에다가 더하기 x 마이너스 4y 더하기 5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더하면 6x에다가 x 더하면 7x. 그다음에 2y에다 빼기 4y 마이너스 2y. 빼기 1에다 더하기 5 더하기 4. 이게 어떤 식이 7x 빼기 2y 더하기 4야.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어떤 식이라고. 어떤 식. 7x 빼기 2y 더하기 4.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럼 바르게 계산하려면. 바르게 계산하려면 이거 두개 더하면 되네. 두개 더해.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은 바로 이제 저 동량 계산해 보자. 7x에다가 x 더하면은 8x. 그다음에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6y. 4 더하기 5하면 9. 이게 답이다. 이게 바르게 돼. 8x 마이너스 6y 더하기 9. 5번이네. 5번. 열심히 많이 하자.